네, 요 아이템들을 이제 동적으로 생성을 할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구조를 조금씩 잡으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자고요. 스크립트에다가 이름을 UI 스크롤 뷰, UI 스크롤 UI 스크롤 뷰, UI 샵. 일단 UI 스크롤 뷰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UI 스크롤 뷰를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UI, 요 스크롤 뷰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UI 스크롤 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주시고, 자, 이거를 부착을 해주시고, 자, 여기 밑에다가 UI 스크롤 뷰 부착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메인이 있어야 되니까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샵 메인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에 샵 메인 이렇게 잡고, 애드 컴포넌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캔버스가 UI 샵이 되겠죠, 그죠?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잘 생각하면 메인이 있고 UI를 관리하는 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캔버스를 UI 샵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 메인이 누굴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얘를 관리하는 거고, 얘가 누굴 관리하는 거예요? 얘를 관리하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좋아요. 샵 메인을 열어 주시고, 3개 안 바뀌네. 됐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사용을 안 하니까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public UI 샵, UI 샵, UI 샵이 왜안 나올까요? UI 샵안 만들었나? 아, 그러네요. UI 샵을 안 만들었네요. 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은 UI 샵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자, UI 샵에다가 UI 샵을 add 컴포넌트 해주시고, 그럼 다시 보면은 스크립트가 세 군데 붙어 있죠. 그래서 UI 샵에는 UI 샵이 붙어 있고, UI 스크롤 뷰에는 UI 스크롤 뷰가 붙어 있고, 샵 메인에는 이렇게 샵 메인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스크립트가 세 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저장하고, 샵 메인에서 UI 샵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UI 샵에는 업데이트는 사용 안할 거니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스타트도 사용을 일단 안 하니까 제거를 하고요. 자, public UI 스크롤 뷰, UI 스크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동적으로 생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동적으로 생성이 되어야 되니까,
요 UI 스크롤 뷰에 UI 스크롤 뷰에 퍼블릭 트랜스폼 컨텐츠 트랜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뚫어주고 그리고 UI 스크롤 뷰에 퍼블릭 보이드 add 아이템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고 됐나요? 네. 그리고 퍼블릭 a 오브젝트 얘는 아이템 프리팹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add 아이템 할 때 여기서 이제 프리팹 인스턴스 생성하고 두 번째는 콘텐츠 트랜스에다가 자식으로 부착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생성하고 뭐에 부착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스턴티에이트 디지털 아이템 프리팹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면 되는데 예, 일단은 지금 아이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얘를 제거를 하고 아이템을 먼저 만듭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거 아이템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아이템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또 잘 보면은 아이템을 흰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알파를 좀 줄여보면 이 안에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요소들을 이런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아이템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스크립트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의 이름을 UI 스크롤뷰 아이템 이렇게 만들게요. UI 스크롤뷰 아이템 이렇게요. 그 다음에 UI 스크롤뷰 아이템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동일한 이름으로요. 그리고 UI 스크롤뷰 아이템에 UI 스크롤뷰 아이템을 이렇게 부착을 할게요. UI 스크롤뷰 아이템을 열어서 얘가 관리해야 되는 것들을 어사인할 수 있게 필드로 만들어 주셨고요. 저 안에 있는 내용 스타트랑 업데이트는 제거를 하고 자 퍼블릭 using tmp pro 얘가 지금 tmp pro로 되어 있으니까 tmp text 얘가 이제 아이템 네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퍼블릭 이미지 얘는 아이템 스프라이트 아이템 이미지 할까요? img 아이템 아이콘 얘도 이름은 txt 그냥 네임으로 봅시다.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퍼블릭 버튼 버튼이 지금 보면은 지금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이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종류가 두 종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종류가 이렇게 두 종류예요. 이렇게 하나짜리가 있고 이렇게 두 개짜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름을 지어놓은 게 아이템이라고 지어놨으니까 그게 기본형 하나짜리가 기본형이죠, 그죠? 얘가 더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기본형으로 사용을 하고 얘를 상속받아서 요 애드 그러니까 광고가 있는 패널을 따로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걸 만드는 게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 요걸 생각하자. 버튼 하나짜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도 버튼 잼이 있고 얘도 잼이 있잖아요, 그죠? 얘도 잼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버튼 잼 이렇게 만들자고요. public button btn gem 이렇게 만들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해야 되니까 자, 이름을 복사를 해서 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뒤쪽에 add 이것만 이렇게 달아주자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죠?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게 UI 스크롤뷰 아이템이고 이제 이 add 뒤쪽에 광고 아이템이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자, 얘를 열어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얘를 상속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부모가 갖고 있는 요 이름이라든지 요 아이콘이라든지 요잼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다른 점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것만 다르죠, 그죠? 요것만. 그러니까 이제 요게 버튼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public button btn add. btn잼은 이제 요 부모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 프리팹을 만들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add잖아요, add. 그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뒤쪽에다 add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붙였던 요 스크롤 뷰 아이템 요거를 제거를 하고 자, add를 붙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이름, 아이콘, 그다음에 잼 버튼, 애드 버튼 이렇게 네 개가 보이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우클릭을 하고 자, UI에 버튼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버튼을 만들면 어떻게 보여요? 버튼 안에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아이콘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얘를 이제 버튼 컴포넌트를 바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미지로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요, 이미지로 만들어서 btn add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요소니까요. 그래서 얘를 그냥 W를 눌러서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영역으로 가져온 다음에 자, T를 눌러서 자, 대충 이렇게 영역을 맞춰주고요. 됐나요? 그리고 알파를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여주자고요. 그리고 잘안 보이면 이제 흰색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영역이 잘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버튼이 될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역들도 클릭을 하면은 동작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역을 조금 넓게 하겠다 그러면 이 영역만 좀 넓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dd 컴포넌트에서 버튼 컴포넌트를 붙여주면 이제 얘는 이제 버튼으로서 동작을 하겠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클릭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한장 집어넣을 건데 저 이미지를 bg라고 하고 자, 버튼 안에다 넣었어요. 버튼의 요소니까요. 그래서 여기
요 삐지를 집어넣고, 자, 요거 삐지에 아까 이름이 옐로우 찾아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스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찌그러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심플로 바꾸고, 샌 네이티브 사이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추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슬라이스드로 변경한 후에 T를 눌러서 이렇게 늘려주면 되고요. 자, 슬라이스드로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라인 그리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설정이 안돼 있으면 요 소스 이미지 쪽을 눌러서 해당 소스 이미지에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누른 다음에 라인 그리드 설정을 하고 어플라이를 눌러라.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삐지를 잠깐 이미지를 이렇게 꺼보고요. 이제 아이콘이랑 넣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btn add를 눌러서 우클릭을 하고, 자, UI의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아이콘 같은 레벨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btn add의 요소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btn add의 요소들이니까 두 개가 형제여야 돼요. 아이콘은 아까 이 애드 버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set native size를 누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자, 또 이제 btn add를 눌러서, 자, 우클릭을 하고, 자, UI에 텍스트 메시 프로를 선택한 후에 여기에서 오픈이라고 적고, 자, 그리고 자, T를 눌러서 조절한 다음에 W를 눌러서 위치를 맞추고, 폰트 사이즈를 약간 키워서 가이드에 맞게 작업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도 아까 가져왔으니까 색상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40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삐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켜보면 깔끔하게 버튼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btn add 선택해서 아까 요 이미지 있죠, 그죠? 자, 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컬러를 선택을 해서 알파를 줄여주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버튼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btn add를 선택을 하고, 자,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가 되죠? 자, 복사를 해서 오른쪽으로 딱 당기면 그냥 다 완성했네요. 오른쪽으로, 그죠? 이제 요거 이름을 btn 잼이라고 바꾸고요. 자, 그리고 자, 삐지를 선택을 해서 아까 그 파란색 버튼 이미지를 넣어주고, 샌 네이티브 사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슬라이스드를 선택한 다음에 T를 눌러서 자,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을 선택해서 아이콘도 변경해주고, set native size를 누르고, bg를 선택하고, 자, 이미지를 비활성화한 다음에, 자, 아이콘의 위치를 맞춰주고, 자, 텍스트는 이렇게 100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텍스트는 폰트가 기본 폰트였으니까, 기본 폰트로 이렇게 바꿔주고,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위치를 맞춰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폰트 같은 거 만들 때는, 아, 여기 add 쪽에 이 폰트 안 집어넣었구나. 요 폰트였는데.
폰트 할 때는 저런 숫자 폰트가 들어갈 때는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몇 자리까지 표현을 할 건지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세 자리 수까지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제 999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999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맥스가 999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네 자리면은 오른쪽으로 맞춰줄 건지 왼쪽으로 맞춰줄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 자리까지 되는데 얘가 한 자리면 이제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우측으로 맞춰서 세 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할 건지 지금은 000세 자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한 자리면은 이렇게, 두 자리면은 이렇게, 세 자리면 이렇게. 숫자는 항상 이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버튼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두 개가.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콘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이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애드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뷰 아이템 이 애드 같은 경우에는 우든 체스트가 붙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른쪽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스트가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변하는 애들을 대응을 하려면은 기존의 이미지를 집어넣는 걸로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UI 스크롤뷰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자 우클릭을 누르고 UI에서 자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img 체스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대충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고 대충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리고 체스트를 일단 넣어보자고요. 일단 0번부터 이렇게 넣어주고 set native size를 딱 눌러주면은 안 맞지, 그지? 이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맞지 않겠죠, 그죠? 딱 맞게 작업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살짝 이렇게 손으로 약간 맞춰주고요. 손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다음에 알파를 살짝 이제 켜주면 이제 딱 맞고 이제 위치는 변하지 않겠죠.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요 위스랑 하이트가 이제 우리가 수정된 위스랑 하이트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동적으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찌그러질 텐데 코드로 set native size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제 이거를 요 가이드에 맞춰서 하려면 이렇게 줄여줘야 된다고 여기가, 그죠? 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set native size만 하면 이렇게 그냥 딱 맞겠죠, 이렇게. 그지? 여기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됐어요. 우리는 set native size 그냥 이렇게 해놓자고.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요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UI에서 텍스트 메시 프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폰트를 자 넣어주고 자 얘를 중앙 정렬한 다음에 자, 위쪽으로 가져오고 얘 이름은 txt 네임이라고 하고 얘가 우든
left 이렇게 하고 T 눌러서 이렇게 당겨주고 폰트 사이즈 키워주고 W 누르고 위치 맞춰주고 대충 된 것 같네요. 그죠? 됐나요? 좋아요. 이제 BG 만들자고요. 자, 우클릭 하고요. 자, UI에 이미지 자, inner frame 이렇게 만들고요. 자, 프레임은 아까 이거였죠, 그죠? 자, 프레임 선택하고 자, 붙여주고 자, 심플 선택하고 set native size 눌러주고 다시 sliced 선택하고 이제 이미지에 맞게 T 눌러서 당겨주고 자, 또 당겨주고 W 눌러서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위로 올려주고 됐네요. 완성.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맨 아래에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하나씩 있는 이런 형태로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제 집어넣자 하고요. 텍스트 네임 이미지 아이콘, 이미지 아이콘, 이미지 체스트. 예, 이름 이왕이면 같게 만들자고요. 이미지 체스트가 날 것 같아요. 여기가 이미지 아이콘, 이미지 체스트, 체스트 아이콘, 이미지 체스트. 이렇게. 자, 이미지 체스트 넣어주고 버튼 잼 넣어주고 btn add 넣어주고 다 넣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add를 하나 잘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프리팹으로 옮길 건데 얘를 그대로 그냥 프리팹으로 옮길게요. 자, 얘를 그대로 이렇게 프리팹으로 만들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우클릭을 하고 프리팹에 언팩을 할 거예요. 언팩을 하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링크가 깨지죠, 그죠? 링크를 깨고 얘를 컨트롤 D 해서 복사를 하면 오른쪽에 똑같이 하나가 붙을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위치가 이게 잘 안 맞아요. 지금 오른쪽 걸 대고 만들려고 했더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콘텐츠에서 스페이싱을 조절을 해서 잘 조절을 해서 두 번째의 위치와 동일하게 맞춰주고 자, 그리고 복사 안에 있잖아요, 그죠? 복사 안에 이름을 애드를 빼고 이렇게 아이템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프레임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일단 프레임 변경하기 전에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자, 프레임을 그냥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에 add 버튼을 제거를 하고요. 자, 잼 버튼을 눌려줘야 되는데 이 잼 버튼의 이미지를 아까 알파를 뺐잖아요, 그죠? 이 알파를 다시 키워서 영역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영역을 먼저 키워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버튼 누르기 전에 영역을 아시겠죠? 자, 그리고 BG를 눌러서 영역을 맞춰주세요. 넓혀주세요. 비지의 크기를.
자, 다시 이제 삐지를 눌러서, 자, 이미지를 안 보이게 하고, 자, 아이콘의 위치를 맞춰주시고, 자, 텍스트 선택해서 얘도 이렇게 맞춰줘버리면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삐지 다시 키우고, 자, 잼 선택해서, 이 알파를 또 끝까지 줄여주면 잘 맞고요. 그리고 위쪽에 요 실버 체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얘 변할 수 있죠, 그죠? 그죠? 뭐예요? 아, 얘가 아니구나. 예. 그죠? 얘는 변할 수 있는 애예요, 그죠? 이게 변할 수 있는 애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 골든 체스트도 있고 에픽 체스트도 있고 얘는 변할 수 있는 애예요, 그죠? 그리고 얘도 변할 수 있는 애입니다, 얘도. 그죠? 그리고 사실 엄연히 따지면 얘도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얘가 우든 체스트가 아니고 에픽 체스트를 광고를 보면 주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얘도 변할 수 있고 얘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두 개로 안 만들고 요거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add 체스트면은 add 버튼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하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치? 됐고요. 아까 요거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도 우리가 찾았었나요? 이거 안 찾았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프레임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있네요. S 블루, 그죠? S 레드, S 블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S 블루겠지 뭐, 그죠? 자, 프레임 선택하고, 자, S 블루 넣어주고, 자, 키워주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콘 이미지 탭 체스트는 아까 01번이었죠, 그죠? 얘가 아니고 이거였죠. 해서 Set Native Size를 눌러보면은 그냥 잘 들어왔습니다. 얘도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가이드에 맞춰서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되겠지만, 그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Set Native Size를 눌러서 이렇게 되는 데까지만 하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요 UI 스크롤 뷰 아이템 있죠, 그죠? 자, 얘를 끌어다가 프리팹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 그러네요. 요 AD로 안할 거고, 자, 제거를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요 아이템을 부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세 개가 나오고, 이름이랑 요 체스트랑 요 잼이랑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아, 하나 빼먹었네요. 얘도 변경될 수 있는 건데, 그죠? 빨리 추가를 합시다. UI 스크롤 뷰 아이템을 열어서 여기에 public TMP 텍스트에다가 텍스트 price 이렇게 추가를 하자고요. 부모에다 해줘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둘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UI 스크롤 뷰 아이템은 아직 그 프리팹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만들어주면 되고, 얘네 이름은 텍스트 TXT pric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텍스트 프라이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UI 스크롤 뷰 아이템을 프리팹으로 딱 만들어주면 얘는 완성이 됐고, 아까 add 쪽에는 텍스트 프라이스가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프리팹을 선택을 하고, 자, 더블 클릭해서 프리팹 모드로 온 다음에
요 잼 부분에 텍스트 프라이스라고 변경을 하고 요 안에다가 이 텍스트 프라이스를 넣어주자고요. 그럼 얘도 이제 꽉 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프리팹 모드로 나온 후에 예,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잘 만들었던 얘랑 얘랑은 이미 프리팹으로 있기 때문에 예, 제거를 해도 되겠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으로 해보자고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와야 돼요? add가 이렇게 나와서 콘텐츠에 쏙 붙어야 돼요. 그죠? 그지요? 자, 그리고 요 스크롤 뷰 아이템이 또 다음으로 나와서 여기 쏙 붙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몇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손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스크롤 뷰가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해야 됩니다. 됐죠? 네, 요거를 코드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첫 번째 거는 요 우든 체스트라고 치지만, 두 번째부터는 다 실버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정의가 어딘가에는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일단은 데이터 연동을 하기 전에 얘네들을 동적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네들을 다시 제거를 하고 자, UI 스크롤 뷰를 한번 눌러보면 자, UI 스크롤 뷰가 이렇게 스크립트가 붙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콘텐츠 트랜스폼이 있을 텐데 여기다 콘텐츠를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 프리팹이 있는데 이 아이템 프리팹이 이제 두 개죠, 그죠? 하나가 아니라 아이템 프리팹이 두 개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아이템 프리팹, 아이템 애드 프리팹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주자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프리팹을 각 필요한 스크립트 내에서 정의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사용 안 하겠죠,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할까?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지. 어셋 매니저의 인스턴스의 get asset 또는 get prefab 이렇게 해서 뭐 블라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지? 또는 제너릭으로 만들면 나는 여기에다가 무슨 타입으로 하겠다. 아무튼 뭐 이렇게 아이템 add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죠? 한쪽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자, 그래서 그 프리팹을 add를 하나 붙여주고 자, 아이템을 넣어주고 자,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프리팹이 이렇게 프리팹 인스턴스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add 아이템에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 건지 설정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add 이렇게 하고 그냥 add 아이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안의 내용이 비슷하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하고요. 또 타입이 또 들어가면은 귀찮아지니까 이렇게 두 종류로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애드를 만들고 여기에서는 아이템을 만들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instantiate this.item add prefab 지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는 아이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어디 자식으로부터 해야 돼요? 콘텐츠 트랜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스턴테이트 두 번째 인자에 이렇게 페어런트를 설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 메서드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버로드 되어 있는 메서드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 인자에 페어런트가 트랜스폼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스턴테이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월드에 들어오지, 그죠? 그리고 월드에 있는 걸 setParent 하면서 parent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UI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망가지죠, 그죠? 경험해봤지, 그죠? 안 해봤어? 보이죠? 그러니까 인스턴테이트 하면 얘가 어디에 생겨나냐면 인스턴테이트 하면 여기에 생겨난다고, 이렇게 월드에 생겨나, 월드에, 그지? 근데 월드에 생겨나면 문제가 뭐냐면 요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여기는 지금 스케일이 그냥 1이네.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콘텐츠로 딱 들어가게 되면 얘도 문제가 없네. 가끔 가다 보면 사이즈가 이상하게 막 몇백 배 커지거나 몇백 배 작아지거나 이런 경우 있지, 그지? 그래서 한 번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끌어다가 그냥 이렇게 넣듯이, 그죠? 이제 그 방법이 여기에는 디지털 콘텐츠 트랜스를 바로 넣어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아이템 UI 인스크죠? UI 스크롤뷰 애드가 얘가 아이템 이고 이 컴포넌트 가져올 수 있죠, 그죠? 얘가 얘고 얘는 이제 애드가 아니라 얘는 얘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도 얘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가능하죠, 그죠? 자, 얘가 아니라 얘가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어케스팅 가능하겠죠? 얘가 그죠?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뭘 사용할 수 없어요. 애드 버튼 사용할 수 없죠, 그죠?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 아이템 애드에 btn 애드에 온클릭했을 때 요거 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애드 버튼이 없죠, 그죠? btn 잼 달고 또 여기에서는 잼 달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애드 아이템에는 버튼이 두개 있죠. 두 종류 있죠, 그죠? 애드 버튼이랑 잼 버튼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아이템에는 잼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로그를 그냥 찍어보자고요. 콘솔에 아니죠? 그렇죠? 디버그에 로그 쇼 애드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는 잼을 get 체스트 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purchase 체스트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도 purchase 체스트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가 지금 애드에서 나온 퍼체스 체스트인지 얘가 아이템에서 나온 퍼체스 체스트인지 모르니까 여기다 그냥 애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여기는 안 하고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애드 버튼을 누르는 거는 아이템 애드에서밖에 안될 거고 잼은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으니까 애드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자고. 됐나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스크롤뷰 쪽에서 얘네들을 만들 건데, 얘를 누가 호출하는지 잘 보자고요. 다 넣고 저장을 일단 하고요. 자, 샵 메인에서 보면은 UI 샵이 있고, 요 UI 샵을 이니셜라이즈 하겠죠, 그죠? UI 샵을 이니셜라이즈 하면 크게 보면 어떤 게 이니셜라이즈 될까? 요런 게 이니셜라이즈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요런 게 이니셜라이즈 되겠지, 그지?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화들 있잖아, 그지? 요런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보여주는 역할이 이니셜라이즈겠지, 그지? 그러니까 UI 샵의 이니셜라이즈라고 치면은 요 화면 전체를 한번 초기화하는 게 이니셜라이즈겠지,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얘가 될수 있고, 또 얘가 될 수도 있죠. 얘도 되고, 얘도 되겠지, 그지? 얘는 이제 탭 메뉴지. 탭 메뉴 만들어봐서 알겠지만, 처음에 누가 선택되어 있는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이니셜라이즈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한 뭐가 이니셜라이즈 돼요? 얘네들이 이니셜라이즈 되겠지. 안에 있는 요소들, 그죠? 안에 있는 요소들. 물론 샵이 변하지가 않아. 만약에 한번 만들어 놓은 요 샵이 우리가 게임 수명 주기까지 절대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동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얘는 무조건 포플라는 체스트고, 얘네는 무조건 실버, 골드, 에픽이고, 더 이상 체스트는 추가될 일이 없어. 그러면 굳이 동적으로 만들 필요 없죠, 그죠? 그냥 이런 이대로 만들어 갖고 정적으로 만들어서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획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체스트가 변경될 수도 있고, 가격도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러면은, 그럼 이제 동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지? 예. 좋아요. 그래서 요 UI 샵을 초기화를 여기서 할것 같아. 요렇게. 그래서 UI 샵을 초기화.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UI 샵의 이니셜라이즈 메서드를 만들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까 보면 재화, 그 다음에 탭 메뉴, 그 다음에 스크롤 뷰 등등을 초기화한다, 준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네,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스크롤 뷰를 초기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스크롤 뷰를 여기서 이제 또 초기화를 하겠죠, 그죠? 됐나요? 그러면 요 이니셜라이즈를 UI 스크롤 뷰에서 초기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add 아이템을 생성,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이템 생성 몇 개? 아까 실버 하나, 둘, 셋, 넷, 네 개. 아이템 생성 네 개. 이렇게, 그죠? add 아이템 하나 생성하고 얘네개 생성하면 되니까, 일단은 하자고요. this.add, add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4개 생성해야 되니까 소문을 돌려서 마지막까지 this.add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알아서 첫 번째 add가 붙을 거고, 나머지 4개가 그냥 쏙 들어가겠죠. 있나요? 자, UI샵, UI샵 넣어주고요. UI샵, UI 스크롤 뷰 넣어주고요. 어사인 되어 있는 거다잘 확인했으면, 자, 그냥 플레이 해보면,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동적으로. 아직 데이터들이 연동이 안된 거예요, 그죠? 동적으로만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